쉬지 않고 불어도 불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 우리 마음 마음 편하다. 편하다. 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저 천국을 천국을 바라며 바라며 주님만을 주님만을 기다리니 기다리니 어찌 어찌 찬양 찬양 안안 할까? 할까?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과 존경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한 폐렴 모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며 믿음 있는 것에 행함으로 나타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마 부린다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식구들도 저희 집안네들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가로가 되게 하시고 미경이도 또 세례도 태희도 태호도 저희 부부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친척들도 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정성 있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은 머리도 버려서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갈 동안에 아버지 늘 불기도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모두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 식구들과 친척들, 이땅 영혼들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미련한 짐승 같은 자가 되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살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본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도록 불기도로 천군 천사로 늘 도우시고 지켜주셔요.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성전 건립 추진과 성전의 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침례교회 주일 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말씀을 할때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서 인간 복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이 시스템이 이 세상에 정착을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그 기술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이러한 그 기술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세상의 끝이 정말 급속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귀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커다란 그 징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크게 갈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3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언갓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술 취하면 안 돼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홀연히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고 하는 휴고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7년쯤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이게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는 근한 2600년 만에, 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갔는데, 약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서 1967년 6월 5일부터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집트, 시리아 등 이런 여러 나라들이 파괴가 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구 예루살렘 터를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7년 5월 22일,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서쪽 벽에 가서 지금 무언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사진에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그 이후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왜 그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뒤에서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이미 공표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되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2일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정말 역사적인 이 통곡의 벽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사위 이제 쿠슈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 요새 예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그 사위 쿠슈너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아닌지 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이제 5월 22일 방문한 이후에 한 7달쯤 지나서 2017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다 해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또 올해 5월 14일, 어떻게 했어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이래요. 이전한 바로 그날 폭동이 일어나서 60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이란도 다스려야 되고, 아주 지금 복잡해요. 그 지금 북한부를 그냥 대충 꺼놓은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도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죠. 6월 13일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우리가 NSC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대변인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를 방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이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평화 노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평화 노력의 다음 단계는 두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인정하고 또 팔레스타인에게도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수도를 허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분쟁 없이 살수 있는 보통 우리가 두 국가 방안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밀어붙여서 그래서 중동의 평화를 본인이 가져와야 되겠다.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 쿠슈너가 그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쿠슈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방카도 유대교로 이렇게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유대인 관련 그런 일들을 그 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다음에 쿠슈너 하여튼 일이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돼가면서 전 가문이 하여튼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본인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지 뭐 하나님의 뭐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다시 말씀드려, 어떤 신에게 어디서 예배할 거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3000년 동안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로 만든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위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그 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와 같은 성전산, 우리가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 성전산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바위사원이 있습니다. 바위사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본 바위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바위사원이 정말 중요한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중요한 데는 거기가 아니라 바위사원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까맣게 지붕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실제 예배드리는 모스크는 여기예요. 이 모스크의 이름이 알 아크사 모스크입니다. 알 아크사. 그러니까 바위사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저기 황금으로 뭐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기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는 저 바위사원 앞에 있는 알 아크사 모스크예요. 거기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 그럼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를. 그래서 요렇게 지금 위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3대 성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621년에 메카에 있던 무함마드가 밤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몇 시간 동안 메카의 모스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몇 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왔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다. 이제 이슬람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록이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꾸란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이스라와 미라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치면 하여튼 우리가 보통 오순절 교회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입신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형태의 이런 일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사원을 이제 세우게 이제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알 아크사 사원이에요. 알 아크사. 자, 이게 끝난 이후에 636년에서 637년에 이슬람교도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곧바로 요알 아크사 요 사원 바로 요 자리에 조그만 기도처를 만들어요. 기도처. 기도처를 만들었다가 한 70년쯤 지나서 705년경에 여기에다 이제 사원을 짓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알 아크사 모스크가 됐고 그 이후에 불도 나고 해서 여러 차례 소실이 됐다가 지금 남아있는 이알 아크사 이 사원은 1033년경에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다는 거, 이게 3대 성지라는 거. 그 뒤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이게 돼 있는 우리가 보통 바위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돔 오브 더락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로 돼 있는 돔, 동그란 돔이다.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서기 691년경에 이제 건축했다가 무너져 내렸다가 1022년에 재건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금으로 이제 지붕을 입히고 이와 같은 상태로 돼서 지금 한 100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저 터에 거기에다가 두 개의 중요한 그런 건물, 하나는 알 아크사 모스크, 하나는 바위사원. 이거를 저 놓고는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 저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통곡의 벽이라는 데인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한 2600년 전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 이후로 그는 한 1950년 동안 온 세상을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의 속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의 속죄를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핵심인데 제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성소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서 긍휼의 자리에다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전 민족을 속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나 한 20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가지고 있는 건 소망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해서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받는 이거,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이거 하려니까 성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저기 바위사원이 있는데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솔로몬 성전의 터라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든지 차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저걸 치우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성전 터 저거 하나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걸 이스라엘에 가서 무너뜨리고 거기다 짓게 되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그날 바로 그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위험한 것과 같은 상황이 이제 눈앞에 이제 열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이는 그런 일이 그렇게 예측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슬람 사람들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3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3성전을 지어야 될그 터가 성경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디인가. 이슬람 사람들 또 대다수 유대인들 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저 바위사원 있는 저기가 진짜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데인가 아니면 다른 데에 성전이 있었는가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런 고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저와 여러분이 성전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제 올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규례를 시내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 규례들을 주시면서 내가 원래는 셋째 하늘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내 선민으로 이렇게 만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가지고 다니는 텐트예요. 옮겨 다니면서 칠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자기는 정말 너무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이 집이 너무 어수선한 거야. 이거 텐트 조각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제 해서 결국은 자기 시대에 짓지 못하고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BC 1004년에 첫째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70년 지나서 516년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여러 유대인들이 그 전에 이제 귀환을 했고, 귀환한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는 다윗이 많은 물자를 이렇게 마련하고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것들 다 마련해서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도에 짓기는 졌는데 아주 성전이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유다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BC 19년에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그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내 통치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줬습니다. 그 건축물들 짓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헤롯이 이 둘째 성전, 스룹바벨의 이 둘째 성전 이거를 아주 커다랗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또다시 세상에 거의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로 이두 번째 성전을 바꿔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건 둘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뭐 무너졌다가 다시 한게 아니라 이걸 보수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둘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 걸렸냐? 46년 걸린 거. 여러분 아시죠? BC 19년부터 시작해서 그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멋있게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바로 이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런 것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두 번째 성전이 역시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소위 얘기하는 통곡의 벽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와서 순례도 하고 여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게 좀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서쪽 벽, 이 통곡의 벽이 그 당시 AD 70년경에 성전이 훼파가 될 때, 그때 남아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도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여기 벽,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그렇죠? 여기 사이에 보면은 거기다가 다 뭔가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지금 뭐 성경 구절 집어넣은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짓고 에스겔 성전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서 보시면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앞에 가서 보면 정말 굉장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한번 갈 겁니다 이제 해서 굉장해요 그렇게 아주 갈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못 졌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셋째 성전은 이제 짓니다 이제 지어요 성경대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하고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첫 3년 반 동안은 잘 지내다가 3년 반이 딱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이와 같은 핍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3년 반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이제 성전이 이 땅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네 개가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제4성전. 자꾸 성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예배당이 생각이 나네.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당이지,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예. 이게 잘못돼서 이러한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그러면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역사를 가서 보면 성전산, 템플 마운트,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700m, 800m 돼 있는 높이 있는데 지금 건설된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서 보면 우뚝 그렇게 높이 서서 어디서나 볼수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템플 마운트라고 얘기해요. 마운트가 조그만 이런 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역사적으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지금 저기 이슬람 사원이 있는 저기가 솔로몬 성전터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믿었고, 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뭐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 할거 없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서 살펴볼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이제 그대로 믿으면 지금의 바이 사원이 있는데 저희가 성전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특별히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닥터 어네스트 말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쯤에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고 많은 자료를 해서 책을 두꺼운 책을 이렇게 내놓았고 최근에는 로버트 코르누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저 성전 터를 찾아가서 유물을 발굴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터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자료가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코르누크, 그래서 로버트 코르누크 CORNUK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가셔서 코르누크하고 템플이라고 하면 치면은 그러면 더 템플이라고 하는 제목의 3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말틴 박사 자료 또 다른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성전터가 여기다 거기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대로 이런 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성전터가 거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자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헤롯 성전, 두 번째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영적 생활 터전입니다. 그 열두지파,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영적 생활의 터전이 성전인데, 그렇죠?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르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 돌아보는 때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방문하시는 때요. 방문하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했는데, 메시아로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성전이 있었을 때 서쪽 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전터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돌들이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은 이게 성전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신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본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 자, 예루살렘 저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이제 왼쪽 거를 가서 보면 조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시가지 저 끝에 꼭대기에 가면은 무슬림 쿼터 이렇게 돼 있어.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지정된 데예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끝으로 가면 크리스찬 쿼터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정된 데고, 밑으로 오면 알메니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알메니안 이 사람들을 위한 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주이시 쿼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구역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림을 크게 해서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칼라 그 그림을 가서 보면 1번,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어때요? 거기가 바위사원인데, 이슬람 사람들의 바위사원. 2번이 알 아크사 모스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서쪽 벽,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쪽, 동쪽, 서쪽, 여기 남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 방향을 잘 보시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게 우리가 서쪽 벽, 보통 통곡의 벽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4라고 쓴게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을 위해서 콘스탄 대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보통 우리가 성묘교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데가 여기다 뭐 이야기하는 성묘. 성묘라는 게 홀리 세플카. 세플카라는 게 돌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묘교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데가 저기 5번이 저희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산. 예수님 강림하신 데도 저 올리브산입니다. 5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데가 6번이에요. 6번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혼샘 6번. 그 다음에 7번이 글씨를 크게 써놨죠. 그렇죠? 여기가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도시.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이와 같은 터가 아니겠느냐. 성경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역사적 데이터가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서남북 그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저 위에 뭐가 있어요? 바위사원, 밑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이 옆에 통곡의 벽이 있고,
그렇죠? 저쪽으로 올리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알 아크사 밑으로 남쪽으로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이 있는 그 지역을 다윗의 도시, 우리가 보통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도시가 거기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선 저와 함께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짓기를 갈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편안한 데 가서 이렇게 눕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이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도 좋다. 그런데 너는 말고 내 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건 괜찮은데 너는 안 되고 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나머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나머지 시간을 뭘 하는 데 썼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재. 그 자재를 모으는데,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거의 모든 물자는 아버지가 다 마련해 준 거예요.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턱까지 다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성전 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전 터가 어디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다윗의 그 시온성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온성. 요 그림은 아까 제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번엔 북쪽 이렇게 있고 동쪽 이렇게 서쪽 있고 남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남쪽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거기가 다윗의 도시 시온성이 있는 데가 거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바이사원 있고 알라크사 모스크가 있고 그 밑에가 다윗의 도시 시온성이다. 자, 시온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지금부터 천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다윗이 여부스라고 불리던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요새로 돼 있었어요. 저 높이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다윗이 그 도시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가 감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도시를 탈취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다. 그러니까 시온의 강한 요새, 그러니까 시온 강한 요새, 그게 다윗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고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 위에 밀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오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벽을 쌓으면서 그래서 도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도시는 크기가 얼마쯤 되냐? 15,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예배당이 1,000평이니까 그게 1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 거주했냐?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거주하지 않았겠냐? 여러분, 15,000평 정도 되는데 집을 짓고 한 2,0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데가 다윗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도시를 차지하고 그 이후에 성전터를 이제 물색하려고 하는데 성전터가 이상한 걸 통해서 성전터가 물색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주 크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군대가 얼마 있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 이걸 다 이룬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 자기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이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역병을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전터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참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자, 구매하는데 이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 내렸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도 구매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역대기상 21장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다윗을 멸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게 주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 여부스 족속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이 있는데 여기에다 주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순종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의 헌물과 화평헌물을 드리며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그때 다윗이 이르되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장소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한 일을 통해서 그냥 재앙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다윗이 그냥 완전히 고꾸라져서 예, 정말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여기에다가 헌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기상 21장 그다음에 22장에 예,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여기가 거기가 이슬람 바위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여기인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도시는 시온성이에요. 그 시온성 물론 예루살렘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가서 본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데는 지금 있는 성전산 거기하고는 달리 성전산의 남쪽에 예, 놓여 있습니다. 성전산의 남쪽에. 자, 이거 이제 한번 가서 보시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올 때,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 밧세바와 이와 같은 그 대언자를 이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도록 이 모든 일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을 왕을 삼는데 그 왕을 삼을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니까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게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오매 왕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야. 기혼. 알겠죠? 기혼 아까 말씀드렸죠? 기혼은 여기 다윗의 도시에 있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이 거기 기혼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 하라. 이에 그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혼샘 있는 그 근처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거기 있었다. 근데 성막이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그게 성전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누가 건축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역대기하 3장 가서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가서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시온성 안에 거기 기혼샘이 있는데 그 근처 어디? 그 근처 어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겠네.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데냐?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데가 성전 아니면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 다윗의 도시 시온입니다. 성경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 가서 보니까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 그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시편 50편 2절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74편 2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상속 막대기를 기억하시오며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발을 영구히 황폐한 것, 즉 원수가 성소에서 악하게 한 모든 것 쪽으로 두소서. 아마 제가 정확한 모르지만 시편 74편은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이 성소를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시온산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시온산에 이제 거한다. 이 시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가서 시온을 찾아보면 성경이 약 300번이 나옵니다. 시온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300번 나와요.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데가 시온이에요. 자,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40년 통치에는 처음에 7년은 어디에서 통치했어요?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그렇죠? 나머지 33년은 어디서 통치해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는데, 그때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시온에. 어디에요? 거기 기온샘이 있는 바로 거기.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그뒤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에요? 시온산에. 여기 여부스 족속,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시온하고 예루살렘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고, 예루살렘이 요 밑부분 여기가 시온이에요. 시온. 성경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8절.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한번, 아, 시온하고 예루살렘이 비슷한 거구나.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시편 102편 21. 여기도 가서 보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아마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2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커요. 이게 큰 지역이에요. 여기에 일부 요 밑에 있는 데가 시온, 다윗의 도시인데, 이두 개가 실제로 같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거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원칙적으로 다른 데지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성전 터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뭐가 있어야 성전터가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뭐예요? 기온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 그렇죠?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벽에서 항상 어떤 성전이든 벽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지금 아까 그 지도 보신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저우에 바이사온 있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거기에는 샘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안에 콸콸콸콸하고 쏟아져 나오는 생수의 샘이 있는 데는 요 밑에 우리가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온산이라고 한데, 그렇지, 거기에 있는 기온샘뿐이 없어요. 이걸 다시 찾아낸 거예요. 기온샘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알 아크사 모스크 거기 있는데, 한 200m 밑으로 떨어진데 거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어요.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게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터널을,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있어서, 저와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게 되면 기온샘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동영상으로 제가 사실 기온샘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를 동영상을 해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동영상이. 근데 이게 그림만 이렇게 보셔도 말 그대로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현재 유일하게 이렇게 샘이, 물을 지금도 콸콸콸 쏟아져 이렇게 내오는 그런 샘은 지금 기온샘밖에 없어요. 기온샘. 자, 그럼 이 기온샘은 성경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가서 보면 어디에 있냐면 오벨이라는 데 있어요. 오벨. 오벨이라는 것도 조그만 이런 언덕인데,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오벨이라는 요게 있는데 요 기슭에 있다. 자, 그럼 어디에 있냐 오벨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1번이 오벨이에요. 1번이 오벨.
오벨군 밑으로 가서 보시면 다윗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다윗의 도시 바로 위에 거기에 오벨이 있고, 그 오벨하고 다윗의 도시 거기 딱 마주 붙어 있는데 거기가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오벨 언덕과 그 다음에 다윗의 도시 이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다윗의 도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벨하고 여기에 간격을 돌로 메웠어요. 그 돌로 메우고 그 부분을 밀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밀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벨이 있고 여기 중간에다가 돌로다 여기를 막아놨어요. 그 막은 데를 밀로, 밀로는 히브리 말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샘이 있어야 되겠냐? 성전을 지으면 왜꼭 샘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물이 많이 있어야, 일단 제사장도, 그렇죠? 목욕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짐승도 닦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63절 가서 보니까, 짐승을 얼마를 죽였냐?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죽였어요. 여러분, 2만 2천 마리, 12만 마리를 죽였으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피가 줄줄줄줄 흘러가도록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이 피를 밖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피를 다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는 성전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이 있는 데는 어디뿐이 없어요. 기온샘밖에 없는 거예요. 기온샘. 그래서 기온샘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중해요. 물이 굉장히 귀중해.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천 년에 있던 그 기온샘이 지금도 여전히 물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귀중한 그런 샘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서 이런 일,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는 거, 그거는 유일하게 기온샘밖에 없습니다. 기온샘.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니까 시온에는 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시온에는 87편.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한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거기 있으리니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이렇게 해서 성경 가서 보시면 시온 안에 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샘 있는 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히스기야 터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의 도시인데 기온샘이 있어요. 물이 이제 철철철 이제 흘러나오니까 아시라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면 물이 없으면 오래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이 물, 이거를 터널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바위에 터널을 파갖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물이 이 안에 이제 고일 수 있도록 저 밑에 가서 보시면 이게 한 부분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게 이제 다 발굴이 돼서 그래서 히스기야서 터널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역대기야 32장 30절 가서 보면 기온의 윗물을 막아서 다윗의 도시의 서쪽으로 흘러가게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나오는데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성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역대기야 33장 14절에서 17절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의 도시, 기온샘, 오벨 이런 데를 강화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오벨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엔 샘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 위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그날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세미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성전은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이 있어야 된다. 더 유명한 거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가서 보시면 에스겔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 이 뭐랄까 황폐하던 그런 모든 땅을 완전히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47장 1절 가서 보니까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이 뭐 성전입니다.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과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게 천년왕국 성전이든 뭐 다윗왕 시대의 성전이든 뭐가 됐든지 어찌 됐든 뭐가 있어야 되냐.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들여서 피를 이렇게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성전터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물을 길겠어요? 물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기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 기혼샘이 있고 기혼샘 바로 위에 오벨이 있어요. 오벨. 그래서 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역대기하 27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요담이란 왕이 있습니다. 그 요담이 주의 집에 높은 문을 건축하고 오벨의 벽에 많은 것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이 있고 그 위에 오벨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기에 가서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 아시죠? 속여갖고 여호수아에게 와갖고 우린 멀리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래. 그렇게 하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된 사람들이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냐? 오벨에 거주했어요. 느헤미야 3장 26, 11장 21. 왜 그래요? 물 길어야 되니까. 물 긷는 사람이란 말이야. 물을 길어야 되니까. 예. 그 물 해서 이 사람들이 잡일은 다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위한 그런 종이 되되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긷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오벨 근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럼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역사. 세상 역사가들 역시 성전 안에 샘이 있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 경에 아리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주전 3세기 경에 기록한 겁니다. 성전의 정면이 이제 동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의 그 희생물이 있었고, 이 희생물들 닦아내기, 피를 닦아내기 위해서 넘쳐나는 물이 있었다. 근데 그 물은 성전의 샘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AD 56년에서 120년에 유명한 역사가 한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타키투스예요. 타키투스는 로마의 상원의원까지 지낸 아주 뭐랄까 학식이 많은 그런 분이에요. 이 타키투스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문서도 남긴 그와 같은 역사가예요. 자, 이 역사가가 뭐라고 증언하냐? 성전 안에는 샘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안에 분명히 샘이 있었고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성전터는 성경 기록과 역사를 보면 이 밑에 있는 저 지금 바위 사원 있는 여기가 아니라 그 밑에 다윗의 도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유대인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기 바위 사원 저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던 데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먼저 요세푸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세푸스는 AD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 전쟁사 등등에서 수많은 그런 기록들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이사르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성전의 기초까지 파낸 사람들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땅으로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전에 여기가 건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초토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물의 벽에다가 금과 은 이런 걸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나 모든 남아있는 그런 건물, 거기 어떻게 돌다 들쳐내서 거기서 금과 은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더욱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성전이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은 말 그대로 국물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형국이 됐다고 유대인들,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크지 않은 도시인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군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유적이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의 군단의 터가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 점령하고 나서 약 3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려니까 군인들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이제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있었던 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터가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 다, 건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거기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의 군대 진영만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이 그 이후에도 200년간 이제 지속이 되면서 군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200년 동안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하던 데를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아 요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사람들의 제10군단이 머물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단. 군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군단 막이 들린 사람 아시죠? 군단이 몇 명이냐? 6,000명이에요. 그 군인이 6,000명이고, 거기 이것저것 딸린 사람들 다 따지면은 그 군대가 들어가서 살려면은 그 안에 식당도 있어야죠. 또 로마 사람들 공중 목욕탕도 있어야죠. 뭐 상가도, 뭐 여러 가지 다 따져 한만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런 어떤 로마 군대 어떤 터가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만명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유물이 하나도 없느냐? 이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안거하던 데가 있어요. 그러다 다 자살해서 죽은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마사다 아시죠? 언제? 그게 AD 73년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마사다에서. 그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의 사령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름이 엘리에저 벤 자이르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된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지금 마사다로 옮겨가서, 그래서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하나하나 다 자살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마사다에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사다 사령관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한걸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초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거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군대 진영뿐이었다. 이렇게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로마 사람들의 군대가 거하는 그 지역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그 요새는 어디 가나 규격이 거의 똑같고 그 안에 모습이 똑같습니다. 군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장군도 살고, 뭐, 시장도 있고, 곡물 넣은 창고도 있고, 이렇게 돼서 군단이라고 하는 게 6천에서 만 명이 정도 거하는 이러한 데가 되려면은, 그럼 크기가, 웬만한 그런 크기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런 정도의 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남느냐, 안 남아있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의 성전터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군대 진영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벽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시죠? 이게 이 직사각형의 성벽,
가서 보면 뭐하고 똑같냐? 마사다 요새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마사다의 로마 사람들의 요새가 저렇게 생겼는데, 가서 보면 크기 이런 모든 게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요세푸스의 증언을 가서 보면 성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군대 진영이 서로 다른 건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 이 로마 사람들이 거하였다고 하는 그 요새는 성전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개는 서로 다른 데 있었다. 그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333년경에 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제 순례를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순례를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그 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성묘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성묘교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그 군대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군대 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사령관이 거하던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빌라도가 거하던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를 프레토리움이라고 우리 성경에 가시면 나옵니다. 프레토리움. 그래서 그 프레토리움 있는데 그 프레토리움은 어디에 있느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성전 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 터에서 북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프레토리움이 성전 터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 위에 북쪽에 거기에 프레토리움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 가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누구에게 데려가? 빌라도에게 이게 쉽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거한 200m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근데 성전과 이 재판정 사이에 중립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6세기에 피아센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똑같은 걸 이제 증언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프레토리움 거기하고 이 성전하고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건 어디에 있느냐? 성전 유물 남아 있는 거에 북쪽에 거기에 있더라.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98년도에 말틴 박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증언을 가지고 이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터라고 불리는 거기 아시죠? 거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중간에 한 200m 여기 600피트라고 써 있는데 중간 지대가 있고 이 밑에 성전이 있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시온산 다윗의 도시 거기 있는 이런 형태로 그 당시에 두 개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헤로 성전이 있고, 중간에 연결 통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로마 군대 주둔지가 지금의 뭐예요? 성전, 지금 바위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로 성전이 있는 데가 우리가 아까 봤던 다윗의 도시 거기 있는 데가 아니냐.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가 성전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터고 안토니아 요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거했던 안토니아 요새는 저 성전터 저 북쪽에 이 서쪽으로 얼마 정도 한 4,000평 정도 되는 고기에 귀퉁이에 로마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요새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4,000평이면 우리 교회 4배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6천에서 1만 명이 300년 동안 거기 살수 있겠어요?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침략자로 들어와서 여기를 지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터는 이만하게 두고 자기들의 건요 귀퉁이에다 요만하게 짓고 그렇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의 이 성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토니아 이 요새를 저 뒤에 부속 건물로 요 정도 두고 성전을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건 4,000평이고 안토니아 요새는. 그럼 여기 성전터는 얼마냐? 4만 5천평이에요, 여러분. 4만 5천평 정도에 6천명에서 1만 명이 300년 거하는 거 그거 가능하겠죠? 맞죠? 이 정도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 사람들의 그 주둔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성전터라고 생각하고 로마 군대 주둔지를 찾으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람 안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기에 바위사원이 있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실제 시온의 도시 밑에 남쪽으로 나 있는 거다. 자,
그럼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그가 그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어떻게 달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전에서 잡혔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달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나오고 이제 모든 게 진정이 되니까 바울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여기 계단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로마 사람들의 군대가 여기 있고 저 밑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잡혔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총대장과 함께 저 밑으로 어떻게 달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 내려가서 다윗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디예요? 저 중간에 계단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 어디쯤에서 지금 밑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 경사진 구조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돼 있구나. 돼 있었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야만 성경의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의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은 다윗의 도시 안에 여러분 저 위에 바위사원 보이고 알 아크사 보이고 이 밑에가 시온산 아시죠? 다윗의 도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기혼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저 기온샘 근처 거기가 원래 성전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여기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거기 끝에 뭐가 있어요? 기온샘이 있다는 거. 기온샘. 여기 있는 데가 성전터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의 위치가 지금의 바위 사원이 있는 데로 이렇게 됐느냐? 몇 가지 전통적인 견해가 이런 게 있습니다. 638년에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2대 칼리프인 오마르라고 한 사람이 바위 사원 옆에 조그만 기도처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 아크사 이 모스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유대인들도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전에 그 헤롯 성전에 남아있던 그런 돌들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터에서 두 개의 이제 큰 돌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돌을 가져왔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돌 중에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메카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 기도처를 짓고 나중에 거기다 알 아크사 모스크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무슬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같은 돌을 쓰면 한 장소의 파워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에 있던 파워가 지금 똑같은 돌을 가져다 여기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 파워가 알 아크사 모스크로 다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알 아크사 사원이 결국 솔로몬의 성전터다. 이와 같은 어떤 전설, 전통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세기경에 천주교인들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전쟁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교황이 예루살렘에 가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바위사원과 알 아크사 저 사원이 있는 모스크가 있는 여기가 바로 교황이 이제 들어가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이와 같은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에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툴레다의 벤자민이라고 한 이런 그 순례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2세기 지나가면서부터 유대인 뭐 이방인 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 여기 바위 사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데가 솔로몬 성전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1570년에 아이잭 루리아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여기 통곡의 벽이라고 이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성전 헤롯 성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론을 펼치면서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계속 울고 기도하고 하는 이와 같은 관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아멘. 그렇죠? 미가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 미가서 3장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은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야. 이것으로 인해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며 그 집에 산은 숲의 높은 것과 같이 되는 이렇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돌무더기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고 시온은 어떻게 돼요? 밭처럼 갈린다는 거예요. 자, 1930년에 이게 예루살렘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여기 성전터라고 하는데 여기 파랗게 되는데 빼고 옆에 다 사람이 거주하는데 요 밑에 다윗의 도시 가서 보니까 밭처럼 갈려 있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그 이후로 한 지금 한 90년쯤 지금 되면서부터 발굴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통치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어느 산으로? 올리브산으로. 그럼 통치는 어디서 하실까요? 어디서 하세요? 시온산에서 하십니다. 한번 가서 미가서 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7절에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어디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아멘, 통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성전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점은 여기 짓느냐, 밑에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점은 이 모든 것들이 자료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성경적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뭐, 메시아닉 주, 뭐, 이런 거할거 없이 다 제3성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쿠슈너,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을 받고, 미국 대사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성전을 지을 거냐? 옵션은 첫 번째 바이사운 치우고, 그리고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성경과 역사와 이런 것들, 이거 살펴보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다윗의 도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원샘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여튼 제3성전을 짓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러시아, 터키, 이란, 그렇죠? 시리아, 그다음에 저쪽에 에티오피아, 리비아 뭐할거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장 노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그렇죠? 그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 핵무기를 지금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그게 다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그 예루살렘이 누구의 땅이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슬람 사람이 이거 우리 땅이다. 자, 그런데 꾸란, 이 사람들의 경전 꾸란에 가면 예루살렘이 0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811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667번이 나와요. 누구의 땅으로, 누구의 수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로. 신약성경에 144번 나오고 꾸란에는 심지어 팔레스타인 그런 말도 나오질 않아요. 자, 꾸란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성지 홀리랜드가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꾸란 자체가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꾸란 5장 20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내 백성이 제가 영어까지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알라께서 너에게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 대언자들을 일으키시고 너희를 주인이 되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셨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드디어 5장 21절에 온 백성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알라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 아예 돼 있습니다. 더 홀리랜드로 들어가라. 그리고 뒤돌아서지 말라. 그리하면 손실자가 된다. 아예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꾸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코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코란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땅을 성역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거기 밑에 각주에 이렇게 썼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해석이 된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꾸란 자체가. 누구 땅이에요? 네,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 땅이라고 코란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정말 바이사원이 중요하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정말 거룩한 땅인가? 제가 사실 비디오를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바이사원 있고 이쪽으로 이제 알 아크사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비디오를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유감스럽지만 오늘 비디오가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영어로 Why Palestinians want this video removed? 지금부터 2년 전쯤에 제가 이 비디오를 우리 사이트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다가 얘기해갖고 비디오를 제거해라, 제거해라, 제거해라 해서 지금 계속 제거 당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서 지금은 조그만 것뿐이 없습니다. 이 비디오 안에 이슬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동영상이 안 되고요. 집에 가시거든. 유튜브에 가셔서 지금 성전산에서는 무슨 일이 이렇게 치면은 그럼 이 비디오 밑에 자막이 달려 있는 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 브레드 TV라는 데서 만들어 놨어요. 브레드. 그래서 모르겠어요. 브레드가 뭔지. 어쨌든 메시아닉 주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제가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어요.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본인들을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도 있지만 잘못해서 까딱해서 잘못해서 거기 빠지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한국말 자막이 돼 있으니까 그건 보셔라. 근데 브레드 TV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 성전산에서는 무슨 일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냥 말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이고 절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디를 향해서 절하냐 하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메카. 그렇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뭐 프랑스에 있든지 제가 뭐 캐나다에 있든지 뭐 미국에 있든지 하여튼 이슬람 사람 우리 보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깔고 이제 절을 해요. 우리 인하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메카를 향해서요. 이 비디오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 성전산 있는 데서 여러분 여기가 제3대 성지면은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어디로 절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 도움에다 대고 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니까 궁뎅이가 어디를 향해요? 궁뎅이 엉덩이는 어느 쪽을 향해요? 도움을 향하고 여기는 메카를 향하고 하니까 어떻게 거꾸로 돼? 이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데면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엉덩이는 거기를 향해 있고 얼굴은 메카를 향한 이러한 그림을 이 안에 이제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여기 아까 그 성전산이고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 앞에서 애들이 축구하고 공차고 그냥 그 앞에 문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보여. 이게 거룩한 데가 아니라는 거.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이알 아크사 모스크까지 들어가 갖고 카페트를 걷어내고 그냥 하면서 난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안이 이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비디오 5분짜리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슬람의 그 진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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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뭐 남지 못하는 그러한 비디오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따르면 이제 미국이 세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을 봐주던 미국이 세력을 잃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가 됩니다. 사면 초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셰일 가스가 나도 지금 이 정신이, 이 영과 혼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라비브에서 25만 명 동성애 축제가 열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예루살렘 테라비브에서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미국 뭐할거 없이 온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전체주의 세상이에요. 독재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주의 무상 이걸 통해서 파퓰리즘을 통해서 이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체제로 온 세상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결국 끝에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성경은 노아의 때라고 얘기해요. 롯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면 갈수록. 그 어려워지는 게 그게 정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도대체 이거 너무 살기가 어렵다 하고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그 피폐함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막 꼬집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일들만 그냥 세상에서 잘한다 그러고 흥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우리의 뭐라고요? 전성기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예요. 이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 저와 아멘.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 잘 건사하고, 건사라는 거 뭐야?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구원받게. 이 성경 말씀 깨달을 정도 아이들 되면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여기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만 교회에 일단 딱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너무 평안한 말씀과 그렇죠. 교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꿀같이 단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고 또뭐 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그럼 우리가 휴고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요. 얼마만큼? 눈 깜짝할 만큼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먼저 우리 아버지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장모님 먼저 부활하고 그눈 깜짝할 사이에 딱 지나가나면 제가 어떻게 몸이 변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아멘.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뒤에는 우리가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지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굳건하게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시나 세상을 어떻게 요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Kendimiz